하나금융지주가 롯데카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인수로 하나금융은 카드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2위로 끌어올려 비은행 부분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.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하나금융지주가 롯데카드의 새 주인이 될 전망입니다. 금융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롯데카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당초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과 한화그룹의 2파전으로 진행됐지만 비은행 부문 강화를 추진하는 하나금융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. 하나금융이 제시한 인수가는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. 업계 5위 롯데카드가 인수가 최종 완료되면 하나금융의 카드 시장 점유율은 17%에 육박합니다. 신한카드를 턱 밑에서 위협하며 업계 수위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. 롯데카드가 L포인트를 통해 방대한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다 카드사 최초로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부분도 강점입니다. 하나금융이 유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롯데그룹으로선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이해가 상충되지 않습니다. 하나금융은 계열사의 디지털 머니를 한 데 모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하나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비은행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. 하나금융은 전체 순이익에서 은행 비중이 80%를 넘어 비은행 강화가 숙제로 꼽혀왔습니다.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오는 2025년까지 비은행 이익 비중을 30%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롯데카드는 오는 19일 하나금융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본입찰 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.